진행을 맡은 엑스의 찬열 여덟배사의 하우스 상하.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진입니다. 이 자리에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2017 KBS 가요대 축제 전 출연자의 하모니로 문을 열었습니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가사처럼 올해도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음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부터 우리들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와우, 역시 믿고 듣는 마마무대의 무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마마무 마마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어떤 고백을 하셨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팬 여러분들이죠.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2017 KBS 가요대축제는 전 세계 117개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팬분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K-POP 스타는 누구시죠? 네, 다음 무대는 직접 콘셉트웨이부터 안무성까지 완벽한 무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세븐틴의 무대입니다. 네, 콘서트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멤버 전원이 가요대축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느라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지 세븐틴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저희 방탄소년단 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우리 멤버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특히 내일 생일인 우리 비 태영아 형아가 많이 사랑해. 올 한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민 씨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를 열광시킨 방탄소년단의 매력 뭘까요? 방탄소년단의 매력은 우선 자유분방함, 그리고 살인 미소, 그리고 아미를 사랑하는 마음. 안 사랑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탄소년단의 무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양방에 말씀드립니다. 온 라이브 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저희 방탄소년단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요즘 저희가 꽂힌 노래 하나 있죠? 노래. 이야, 정말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년가 음악 중에다 고백이 시작됩니다. 안녕.